흥이님이 울산현대 팬인데 거기 관계자분들이랑 아는 사이라서 유니폼을 보내줬습니다. 이청용 선수랑 박주영 선수 사인을 해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와 개골 박주영 개골 이청용 와 미쳤다. 어릴 때 항상 TV에서만 보던 선수분들께서 사인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볼까. 우와 지기네. 그 다음에 샘플 주문했댔잖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오는데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왔죠? 근데 왜 이렇게 와 포장 상태는 양호하네. 이 정도면 일단 제품이 이거는 풀페이스 마스크. 일단 포장은 뭐 열심히 잘 돼서 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거 머리. 풀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놀이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용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수심을 좀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 위해서 이 제품 하나 낼까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괜찮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미니 오리발입니다. 계곡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수영하고 하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미니 오리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더라고요. 확실히 물갈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발로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긴 오리발 대신에 이것도 괜찮다. 일단 이 두 개도 합격. 생각보다 이게 잘하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큰 물놀이 용품 업체들이 웬만하면 이 공장에서 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이 다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마스크 세 종류랑 그 다음에 스노클 한 종류, 오리발 이거는 롱핀이죠. 이거 이쁘네. 괜찮네. 외관상으로는 일단 통과. 근데 어차피 이거 외관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한번 전화를 해볼까? 형이야. 네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있다. 아 형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왜 저번 형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물놀이 용 마스크 이런 거나 저 혼자 뭐 이거 테스트하는 것보다 그래도 형님이 또 물 쪽으로는 심해 잠수다 아닙니까? 해난 구조대.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테스트하면 조금 더 뭔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테스트를. 그럼 그렇고 이거 마스크 이 또 마스크가 지나치게 딱딱하면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물렁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까지 애용했던 물안경이랑 제일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아서 시야가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고 또 구독자님 의견도 중요하니까 이 세 개 중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건 그렇고 집에 이제 반찬이 이게 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태국 가기 전에 아마 있었던 반찬인 것 같은데 다 이거 반환하고 새로 물품을 좀 공급받아야 될 것 같아요. 쌀도 없어. 쌀이 아예. 그리고 어이 뭐야 나뭇가지. 오씨 까치다. 이게 뭐야. 오오 제 집을 만들고 있었네 여기. 아니 그래 잘 때 어제 막 계속 막 팍팍팍 뭐 떨어진 소리 들리길래 이거였네. 그리고 이 소금 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에 아버지의 이거 혹시 집에 있는 소금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집에 들고 가도 돼요? 본가에? 집에? 네. 그거 들고 온다 그래. 들고 온다. 알겠습니다. 제가 프록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투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생각지는 못했는데 김이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이 아마 뭐 택배나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찾아뵙고 직접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 JS 홀딩스의 저희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빨리 분리하신 물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 갔다가 가겠습니다. 그래, 집으로. 예. 네. 어머니께서 1층에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4층에서 여기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또 이제 리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 아까 들었어요. 네, 네. 김 가지러 가려고요. 여긴가, 옛날에 여긴가 어디 아구찜 되게 맛있게 잘하는 곳 있었는데 이제 또 세월이 변하니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쭉 내려가면 신평시장이라고 그 김 맛집이 있어요. 뭔가 되게 옛날스러운 정겨운 그런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동네가. 이건 뭔데 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긴 한데 뭐지? 여기도 물통 다 세워져 있네? 유행인가? 여기는 생선 대가리 없는 게 없네. 리비 여기 쳐도 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인가? 그래, 이 길이었던 것 같아. 와, 이건 칭찬해주자. 틀렸다. 맡김이 달인 여기입니다. 네, 그 이거 김 사러 왔는데 그 혹시 택배나 이런 건 따로 안 되나요? 유튜브라고 인터넷 방송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구독자 이제 그 저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김 사고 싶다고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택배 되나 싶어가지고 광고나 이런 거 진짜 일절 아니고 그냥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직접 와서 주문할 수 있는 링크 설명란에 넣어드릴 건데 거기 보고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김이 생각보다 조금 단가가 있어가지고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하이. 굳이 이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아, 오늘은 이거 생각보다 뭐가 없네? 뭐야? 아하,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이거 과일청? 오, 좀 맛있겠다잉. 스팀 몇 개만 좀 좋아하고. 육포? 육포. 오케이. 자, 너밖에 없다. 아하이. 딸기? 딸기는 지금 먹고. 이러면 곤란한데. 이건 뭐야? 고등어? 조리 돼 있으면 이거 가져가겠는데. 냉동실. 오호이, 무슨 일이지 이게? 건자두. 건조한 자두인가?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아하, 오늘 연대장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또 뭐야? 오뎅? 오! 어묵하면 또 고상이지.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오케이. 쌀을 한번 가져가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이 한 팩에 가져가면 너무 적더라고요. 한 일주일 먹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인심 썼습니다. 이 괜히 한 팩 가져가면 부모님께서 불안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아들 잘 먹고 다니나 이렇게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좀 넉넉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효도. 또. 이 정도. 자취방에 살다 보니까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아이야이야. 오, 오, 따, 오, 오, 아, 좋아라. 뭐야? 맛있는 거 사셨네. 이야. 이제 카운트다운 30분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모님 집에 오지 않습니다. 형님, 뭐 하고 있는데? 누워 있나? 오케이, 아니다. 이번에는 새로 쓰는 옷이 없네. 옷 안 쓰네 이번에. 패딩. 자, 이제 날도 조금씩 풀리겠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 그래, 이 시계는 찾은 거지. 이거 찾아보자. 흔적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카운트다운 15분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겠습니다. 형님, 간다. 이 다음 주에 봅세. 어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볼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어? 없다. 아, 만들다가 설마 내 때문에 이게 지금 도망쳤나?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또 제품 테스트하러 직접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요리조리 요즘 좀 바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라.